제가 KTX로 용산에 3시간 10분? 3시간 정도? 그런 데 제가 오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저는 명예 퇴임한 지 6년, 만 6년 째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10년, 3년 됐구나. 그래서, 보람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 미래라는 게 예측이 좀 안 되죠. 길면, 올해는 10년 이상 힘들다. 그런데, 저도 마침 수석 선생님들이 계신데, 수석 선생님 중에 다른 학교 가서 강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근데? 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리고 그 외에 20분간에서 저 선생님들은 이미 학교에서 강의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꾸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 모든 콘텐츠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으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부터 제가 저작권 프리로 다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2학기는 좀 다투더라도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여기 수석님들께서 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왜냐? 이게 20대, 30대가 이 강의하면 폼이 안 살아. 지가 뭘 겪어봤다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선생님들 지금 5학년 다 넘어가셨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연배에 어울리는 강의예요, 이제. 20, 30대가 아무리 날고, 그리고 이 강의를 못해. 정말, 지가 뭘 경험했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수석 선생님이 딱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팁, 본인이 당신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테이블에 앉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좋아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람이 있어. 그래? 자, 이렇게 하면 공직선거 신문합니다.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소진 예방과 앞에. 근데 재밌는 거, 소진 예방을 어처구니 없게 부산과 충남의 신규 교사들이 요청을 했어요. 말이 돼요? 신규 교사가 소진이 웬 말이야? 그 저는 담당 장학사님 너희들 신규 연수는 연수원에서 많이 해라. 교육청에서 만나고요. 근데 그게 제가 부산 장학사님, 충남 장학사님이 여쭤봤어요. 아니 무슨 신규 연수에 소진 예방을 해요 도대체 이 6개월짜리를.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왜 벌떡이 있을까요? 힘들어하는데 결정도 있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요구했다는 소진 예방했던 강의를 너무 어처구니. 그 수상기는 뭐냐? 제가 또 이번에, 근데 충북, 충청북도, 거기 또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연습을 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번에는, 아유, 학급 운영 강의하는 아니, 내 나이에 무슨 학교 운영 강의를 하냐고, 할아버지의 전설의 고향이니. 그게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좋겠냐고, 역시, 소진의 예방과 갈등의 위협을 주제로 2시간, 1시간만 가겠다. 그러면, 나이 아마 어울리잖아. 교직에서 한 명씩은 다 갖고 보이는 분이지, 그렇게 보이는 분이지, 맞아.
좀 되니까 내려받으세요. 그럼 내려받으시고 그리고 수강분들 단톡방 깔았죠? 제가 저를 좀 당분간 좀 초대를 해주시면 연수 AS 저는 그 많이 새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변화, 제가 연수를 하면 보면 변화하는 분들은 언제 변화하느냐? 다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변화했어요. 그 다음 학기에 시작하지 않은 선생님은 평생 안 해요. 네. 좀 느끼셨죠? 진짜 변화하는 이들은 바로 다음 학기에 실천하고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년에는 이 강의하러 전방에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그건 실패한 연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원고에 주소를 좀 바꿨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주소하고 좀 달라요. 요건 180 거기다가 18085 여기에 가시면 이 파워포인트 원고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받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지금부터 선생님 거로 만드세요. 업데이트 하시고 통영어 색깔 빼버리고 주석님의 자신의 색깔을 넣어서 파워포인트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궁금하지 마시고 내 거다 생각하세요. 휴대폰으로 가셔도 됩니다. 카페부터 가셔도 돼요. 휴대폰에서는 이용하는 방법 하면 파워포인트 기능이 되겠다. 이게 여기 꺼지지 않나 봐요? 갑자기 안 꺼져요? 제가 출력 명함 드렸지만 이거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명함이에요. 18월달에 여기에 만들었죠. 수석님도 좀 졸업하실 때 졸업문도 당하자고 내야 돼요. 그냥 책 한 권 없는 친구 잠깐 먹기라고 해요. 네, 소개해드리면 저는 중학교의 딱 절반씩 중학교의 절반, 고등학교의 절반 공부했고 공고, 인덕공고라고 공고에도 공부했고 교직 초반은 사립의 고등학교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다양한 게 경험의 폭을 넓혀줘서 이게 오늘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생활지도 문장을 해서 저는 이제 실은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은 저를 아는 분이죠. 생활지도 기술까지만 했고 지금은 여기에 기초하며 이것도 수석님들의 중요한 강의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하며 고등학교를 생기면서 기초학력들을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수석분들께서 해온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초학력이라는 거점을 풀고 잘 풀어가시면 훌륭한 강의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도 강의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서로 정보 부분에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우선, 제가 쓴 책을 읽고, 수석님들은 이 길로 가지 않으실 거지? 네. 네. 가지
없는 반항. 어, 이유 없는 이유 있는 검색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이유 없는 반항. 아, 제가 실은 돌봄 치유 교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이유 없는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좋았어요. 어, 센스.
검색해.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
수성들이 이 학교가 저거 그때 노화 성성 셀 수 있다 이런 칭찬. 아, 네. 또 한국 말이 이 학폭셀이죠. 아, 이거 잘 보이겠구나. 이민자입니다. 요거는 그 단위 방법을 줄일 수 있는 학교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비가 조금 신문에 나타나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없는 데 쓰지 말고 요런 애들한테 하나씩 다 사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네이트밴드로 이름 붙여. 그래서 쓰레기 실명돼요. 자기 책상 아래의 쓰레기는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토론해서 미술 선생님 교실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 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수정관도 들어갔는데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아예 청소 시간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평균. 아, 이 책은 뭐, 네, 훌륭한 게 다른 곳이다라고 하나? 또 평균 안 맞아요. 네, 아, 요거 스티커 아니에요. 알파벳 바꿔놔요. 영어. 네, 영어 선생님들 이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알파벳을 참 문제는 거죠. 부처한테 움직이는 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놀게 하는 거야. 그럼 놀다가 알파벳을 붙여요. 아니면 쪽팔려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어떤 놀자 선생님 교과서 본문 안 가면 안 돼요. 저 애틱밖에 집까지밖에 몰라요. 그런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놀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저는 페이스북을 어떻게 썼냐. 페이스북에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해보신 분? 페이스북 라이브 안 해보셨지? 저는 그 첫 번째 제가 초반에 그 소개했을 때 학교는 다양하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있어서 그 터널, 그 처음에 터널을 이게 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었으면 저는 다음 주에 죽었을 거예요. 그때 미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애들을 관찰을 뚫어지게 봤어요. 사실 학교에 애들이 나와서 나오는 애들은 미기를 가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애들이 오해를 했어. 잠자는 것이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무기력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녀석들이 어디에서 기가 뿜뿜 쏟아나지나 그 예리하게 관찰해. 별의별 것 다. 시험관도 불러서 애들 다방 색깔까지. 요즘에는 신발 신고 옷 신다고 그러다가 애들이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라는 걸 내는 것 같고 하늘기 세상은 그러더니 한 7, 8년 전에 엄청난 사건을 벌어졌다. 얘네들이 노래방에 가서 자기 생으로 붙여줘.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요것들 봐라. 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달 꽁꾸미를 앓고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결과거든요. 네. 이건 니네들 취득 라이브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 수업에 이걸 갖다 놨어요. 여기 쉬는 시간에 잠깐 보세요. 이거 그냥 삼각대 이거 달린 거는 충전기 꽃밭에 하루 종일 찍어버리는 게 수업. 그랬더니 애들이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여기 연대가 올려줬거든요. 완전 폭발을 했어요. 그 애들이 수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살고 놀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거를 그냥 페이스북에 출연을 해야 돼요. 페이스북 송선생님 페이스북에 출연 안 하는 거는 산 목숨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들이대고 막 나오려고 애를 썼다고. 애들 심지어 페북 스타 송선생님 페북에 올라가면 페북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경을 왜 필요하냐. 애들이 어느 날 그런 게 또 수집을 하는 거지. 하는 게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가 처음을 듣는데 그걸 제가 언제 하고 있어요. 모자이크를 사다가 도심 뒤에다 놔두면 친구들이 다 골라가지고 하나씩 쓰고 나와서 유튜브에 가서 송영호를 검색해줘서 송영호는 동영상을 몇 개쯤 올렸는지 찾아보시면 그 표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송영호가 올린 동영상의 개수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형 올라가세요. 네. 네, 7,800개를 올렸습니다. 그럼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나 그 답은 어디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은 실은 페이스북에 촬영한 영상을 여기다 오래 보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수석님들 파워포인트에서 앞으로 연습하시면 연습 초반에 요 한국교총에서 서울조사 요거 꼭 해서 수석님들 강의의 포지션이 왜 내가 여러분들께 아이들의 낯설이 보는 예술 강의를 해야 하는가 혹은 한국어의 생각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가 혹은 오늘처럼 교주공간의 동물간의 가족들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 표 하나로 설득시키겠습니다. 왜? 우리들 교육들, 교주가 계속 되는 3대 악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중에 3인. 그리고 지금 교주에 있는 네,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수의 경우에는 다음 8,000번 제가 평생 강의한 모든 파워포인트 모든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가 발견되면 바로 내려봐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올려봐요. 집사람이 올 이 학기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올여름 과학이 묘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내년이 보이는 거야. 자, 내년 3월 되면 어떻게 할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야. 닥쳐서 고민한 건 현명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일이. 이거 강의한 건 괜찮아요. 오늘 저 1박 2일로 왔어요. 오늘 1박 하고 내일 가요. 요청해서 1만에 7만 원 숙박비 지불 10만 원은 모텔밖에 안 온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뭐라고. 그래도 혼자 와서 다 찾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방바닥을 보면서 또
괜찮으세요? 국회 연말을 꾸미고 그래서 전날의 연습은 수석으로 참여하십시오. 대법 18,000원 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워포인트 써도 돼요 이런 얘기 묻지 마세요. 그냥 쓰시고 썼더니 이렇게 줍자 이렇게 하고 카톡마다 보내주시면 저는 그게 보내요. 오늘 이런 주제로 선거로 법대문과 흑역 2번은 사례를 키워놨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에 시간이 다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절반 정도는 제가 녹화를 했어요. 집에서 녹화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고 오늘은 1번과 3번을 보고 자, 네. 격등이 참 많이 기가 막히죠? 서로 꼬일 수밖에 없는 숙명 꼬이면 올라가는 게 달라.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격등이 없기를 바라는데 식도 살 가치가 있는 거고 등장도 살 가치가 있어. 등장 그거 빼고 꼬였어요. 그래서 격등 없는 세상에 대한 거라 갈등을 해결하고 식구리가 보이면 식자라가 해먹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그래서 필요한 소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글 시작!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상 부럼치기 열편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펴져 100년까지 우리가 다음에 하나가 제가 중요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근데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없대요. 피로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 하는 근데 소리를 내는 것도 각성이 좀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반대한 모함을 써요. 그렇죠. 그 중요한 중간에 같이 있는 거, 밀려 나오자는 거 이런 얘기 어디가 다르겠어? 수석님들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갈등 처리는 이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인리상담과 인리상담과 인력대인상담과 우리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른손 드시고요. 정하세요. 나는 이거다. 우리 수석님들은 어떤 얘기하는지 서로 살펴볼 겁니다.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이게 실은 이게 좀 예민한 것 같으면 눈치하고 그게 비밀 투표 주고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선생님들은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건강하셨어요? 네. 오케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와우 여기 지금 네 4번만 준비해봐요. 3번 나가서 조금만 남으시고 4번 다 가셔. 하여 겹쳐 끝내는데 뭐 근데 지금 수석님들은 여기에 같이 가신 분들 원래 다 이렇게 MBTI가 IR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MBTI를 안 해보신 분은 안 되시겠지만 수능 약관은 MBTI라는 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갈등의 교를 저도 이 갈등의 교를 경기대학교 성남과 교수님이 한 15년 전에 경기도 인과 경기도 심리교사 연구소에 1.5초에 강의를 해요. 이건 꼭 필요한 과목이야. 근데 그때부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아 그럴 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안 되네. 그래서 사건까지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더니 MBTI를 한 3년 다니까 또 해봤어요. 바뀐 거야. 뭐로 바뀌었어? 저도 아 전형대 누가 얼굴 보고 보이죠? 전형대이 아이였다고.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아이가 아니야. 뭐가? 제가 대표적인 거 설명드릴까? 저는 술 방문하고 그 다음날 올해 재량 취업한 날도 수능한 것 다음 수능 다음 날 재량 취업한 날도 왜 안 하시나? 아 그러니까 하는 날도 재량 취업한 수능 왜 안 하시나? 저는 솔직하게 교직에서 가장 힘든 날이 수능 방문하는 날 애들이 그 안에 그 공간에서 집을 빼는데 옆에 서 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씨 말하는 귀신도 모른다고 냅다 질러버렸어. 수능도 다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수능도 가고 그 다음날 수업 때문에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수백 개가 받아.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냈을까? 교육감님들한테. 교육감님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페이스북 메시지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친구만 맺으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 다음날 수업을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 방안이 수능 다음날 재량도 현장에 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수능 감독할 때 PNP 위대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하루 종일 서 있는데 그 논리는 중요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만약에 출구해봐라. 그래서 그 방향에 있는 학생들은 그건 무슨 죄냐. 앉지는 않으면 그렇게 다 꽂혔어. 근데 몇몇 교육감님이 금성도로 가보주시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감님은 좋아할 때 문화를 듣는데 끝까지. 그 3년 지나서 3년 의가 안 되고 이렇게만 살고 말고 결국 어떻게 살냐? 오늘은 바로 타협과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걸 가지고 진짜 강의 강의해야 돼요. 선배 교사들이 교사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 신주가 손님이 뭐냐고 이런 다음 시간 편에서 속속으로 온다 정원하는데요. 40분 정도 하고 20분 정도 시계가 없어서 제가 40분 갔는데